자,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희가 미남장이라는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2022년 미남당 드라마 아주 대박이 될 거야. 왜냐면 재밌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 이미. 뭐, 신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재밌대. 잘 될 거야. 한준이랑 제이의 운명이 과연 어떨까요? 아주 지독하지. 지독해. 인연이 아주 지독하게 막혀있어. 그리고 그 인연을 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보고 있을 시청자의 운명은? 운수 대통. 우리 미남당 드라마 보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들 운수 대통이고 2022년 우리가 중반부터 미남당 드라마가 방영이 되지만 기대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방송 그리고 그 이후까지 2022년 모두 운수 대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박 기와 운수 대통 기와 부적을 하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우선 모두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 사랑을 하라고 사랑 부적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랑하십시오. 자, 돈도 많이 벌어야지. 돈도 많이 벌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으라고. 자, 그걸 배운 건가요? 신령님이 이렇게 쓰라고. 넣었어? 자, 돈 부적 모두 돈 많이 버시고 네. 그 다음은 뭐니 해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데? 아무튼 행복 부적. 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사랑 많이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2년 6월 27일 KBS의 미남당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코믹 수성을 네, 그런 드라마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